교수님, SET 전략을 처음 설명하실 때 동서울 호텔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서울 호텔 포지셔닝 맵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포지셔닝의 마지막 시간으로 동서울 호텔의 사례를 설명하고 숙제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서울 호텔의 설립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홍길동 대표는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경계하고 있는 성남시에 동서울 호텔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이며 자본금은 500억 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겨냥하여 향후 10년을 5년 단위로 나누어 1단계에서는 1개동을 먼저 건립하고 2단계에 추가로 1개동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동서울 호텔의 기업 사명은 따뜻하고 아늑한 제2의 안식처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면서 지치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따뜻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아늑하게 쉬면서 잃어버린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을 필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업 사명으로 제2의 안식처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1의 안식처는 당연히 집입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정다운 필수품이지만 가끔씩 가족과 함께 새로운 분위기를 찾아 떠나고 싶고 홀로 여행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거나 직원들과 심도 있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회사 발전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따뜻하고 아늑한 제2의 안식처라고 기업 사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 비전으로 서울 동남권에 위치한 최고 호텔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사명을 구현할 적절한 호텔이 현재 서울 동남권에는 없으므로 동서울 호텔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 동남권에 위치한 최고의 호텔을 경영 비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업 사명과 경영 비전이 조금 추상적이므로 홍길동 대표는 행동 강령으로 많은 고객들이 찾는 호텔, 누구나 만족하는 가격, 다른 사람들에게 강추하는 호텔을 슬로건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제정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 동해바다, 남해, 설악산, 제주도 아니면 해외를 찾지만 여행 기회를 자주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여 친구처럼 언제든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으면서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로 가정과 사무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곳. 처음 방문하자마자 아 감탄사가 그저 흘러나오는 호텔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장 세분화를 통하여 30개 세분 시장을 도출하였으며 그 중에서 5개 시장을 선택하여 평가한 결과 우선 추진할 목표 시장은 시장 1과 시장 5, 차순위 목표 시장은 시장 3과 시장 4를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수도권 고객에게 단순 개별 상품을 판매하고 품질과 가격은 중간 수준으로 타겟팅할 생각이며 차순위로 남부지방과 외국인 고객에게 결합 상품을 판매하되 우선 중간 수준의 품질과 가격으로 판매하고 점차 고품질과 고가격의 결합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동서울 호텔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였습니다. 먼저 시장 포지셔닝입니다. 가로축에 상품 및 서비스를 세로축에 고객을 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시장 선도자로 특급 호텔은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울 호텔의 경우 설립 초기 차별적 추종자에서 출발하여 1단계의 선택적 추종자로 발돋움하고 2단계의 시장 도전자를 목표 포지션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품 포지셔닝은 가로축의 분위기, 유니크, 스페셜, 코우지, 시끌벅적을 세로축의 가격, 비싸다, 싸다를 지표로 선택하였습니다. 현재 대형 호텔이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서울 호텔의 경우 설립 초기 개별 상품과 수도권 고객 위주로 출발하고 1단계를 거쳐 2단계로 진입할 때 남부지방 고객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결합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동남권의 최고 호텔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제2의 안식처로 발전한다는 미래 포지션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수님, 동서울 호텔의 포지셔닝이 매우 웅장하군요. 지금까지 포지셔닝에 대한 친절한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부한 포지셔닝 맵은 마케팅의 핵심 내용이므로 여러분들이 반복 시청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물을 부과하겠습니다.
과제물은 여러분들의 포지셔닝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과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30년 후의 모습을 포지셔닝 맵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목표 포지션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제물을 마친 학생은 댓글을 달아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 공부를 참고하세요. 마케팅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가입, 구독, 알림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